오늘 전문가들 어떤 정보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오늘 대주전자재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 응급제 소재를 제작,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 주행거리 확장을 위한 실리콘 응급제에 대해서 그 수요량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실리콘 응급제를 사용한 배터리의 상용화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서 이에 따른 대주전자 재료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이 모멘텀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동사가 대응하고 있는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는 그 가장 캐파로 대응할 수 있는 업체가 대주전자 재료뿐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모멘텀을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장기 그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 내년부터 그리고 내후년까지 굉장히 높은 생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2023년 3분기부터 제작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일부 그 응급제 소재가 올해부터 양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가 성장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2차 전지 소재 업체 중에 가장 가격 매력도가 높다라는 것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응급제 양산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는 대주전자재료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자,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하면서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린 모습입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9월 FOMC 이전까지 또 여러 가지 그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변동 속에 나타날 수는 있지만 예전과 같은 급락이 나오기에는 조금 힘든 장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소한의 어떤 횡보 구간이라든지 계단식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장세에서 그 일부 개별주 그리고 개별 업종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그 구축하시는데 이런 인플레이션과는 무관한 그런 업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